전라북도의 중심지 전주로 먼저 갑니다. 건물들이 하나 둘 낡은 옷을 벗기 시작한 구도심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장님이 오시나? 어? 오늘 처음 보는 분이시네. 오늘 함께 집을 탐구해 줄 윤경필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대기업 건설 회사와 메이저 건축사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으며 30여 년간 주택 설계의 외길을 걸어오셨대요. 이번에 탐구할 집은 언덕에 있네요. 볕이 아주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단번에 탐구할 집을 찾아낸 소장님. 완만한 언덕 위에다 벽돌로 지은 양지바른 집이네요. 크지는 않지만 마당도 있고요.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집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캐치볼 하고 계셨네요. 아, 네. 아들하고 같이 하고. 역시 있어요. 마당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마당을 아주 즐기고 계셨네요. 아유, 옛날에는 이 부잣집들만 언덕 위에 있고. 그 안에 한번 보시고. 네네, 가시죠. 네. 듣고 보니 서울의 부잣집들도 언덕에 있네. 아무튼 부자 된 마음으로 집 구경 나서 볼까요? 안녕하세요. 따습제에 살고 있는 따스한 아빠 정삼성입니다. 뜨거운 엄마 이마신입니다. 따습제에 사는 아들 정아입니다. 따숩제라는 건 이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따숩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렇게 제라는 표현이 원래 집에 붙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름처럼 따뜻한 것 같은 이 집. 어떻게 지은 집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 집에 계단이 좀 많은데 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차근차근히 살펴봐야겠어요. 아유, 여기가 거실이군요. 네. 네. 아유, 잔디가 바로 보이네요. 네. 지금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은 약간 반지하처럼 살짝 네네네. 땅에 묻혀 있어서 시야가 바로 들어와요. 창밖으로 보이는 앞마당. 마치 그림 액자를 걸어놓은 듯 사계절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거실이네요. 이게 살짝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잔디가 바로 이렇게 눈높이에 있으니까 네. 여기 꽃이 자라면 바로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느낌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가끔 화분 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앉았을 때 시야가 좋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땅이 가장 낮은 곳이랑 가장 높은 곳이 한 1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가 약간 완경사지라고 하는데 지금의 거실 자리가 예전에는 지하차고였다는데요. 지대를 맞추려면은 건축비가 드니까 대지의 레벨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이 땅이 경사지다 보니까 이렇게 반 잠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키플로형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반지하에 묻혀 그런가 더 안락한 분위기네요. 거실에서 생활 많이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잠깐 들어왔을 때는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쪽에서 스키플로형이 네. 이제 거실이 현관 겸 네. 이제 응접실 겸 뭐 네. 가장 많은 활용을 하니까요, 사실은. 네. 네. 또 어떤 공간이 나올까? 반층 올라가 봅니다.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네. 어이, 너무 아늑하게 잘 돼 있는데요. 네. 저희 집에서 제일 넓고 좋은 공간이 주방인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식탁 공간도 있고 또 마당도 바로 보이고. 네. 네. 가족이 지내기에는 가장 더없이 좋은 자리 같은데요. 네, 여기가 제일 많이 공간을 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엌은 1층에 통 크게 배치했는데요.
6 곱하기 6미터의 부엌이라고요, 3미터의 테이블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트인 부엌을 굉장히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 테이블과 커다란 조리대와 커다란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 집에 사실 메인으로 생각하고. 치과 의사인 부부는 학교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은 아무데도 갈 곳도 없던 팬데믹 시기, 시골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문득 집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네요. 집을 지으면 단독주택에 살면 이 모든 거를 놀러 오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부지가 남는 데가 있나 이런 걸 막 검색을 제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거의 한 달, 두 달 안에 이 집 땅을 샀거든요. 제가 집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그때 네. 지인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뭔가 확실히 결정되면 바로 할 줄 아니까 그러면 조만간 집 짓겠네. 또 할 수도 있겠구나. 한 번 결심이 서면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아내의 추진력으로 지어진 집. 아이들 공간인가 보네요. 네. 반층 올라온 1.5층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이 한 채 더 있네요. 이제 이건 저희 아들 소유의 집이고, 그리고 이 공간과 여기는 이제 서재로 쓰려고 한 공간인데 개방감 있게 문을 다 열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쪽에서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좀 넓게 쓰려고 이렇게 해봤고요. 폴딩 도어로 해서 이렇게 개방감을 네. 높게. 네. 1.5층에는 아이를 위한 놀이 공간과 부부가 쓰는 서재.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네요. 집 짓기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으로 달려갔다는 아내. 내친 김에 설계까지 직접 해보자 마음을 먹었대요. 이 대지랑 맞는 구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사님이랑 얘기를 계속 했을 때 좀 처음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리게 됐어요. 네. 직접 제가 생각하는 거를 뽑아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 한 두세 시 넘게까지 막 계속 그리고 지우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지우개가 막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지우개 파괴자라고. 이거를 계속 그려온 걸 보니까 얘기 한번 하셨어요. 이 스킨플로우를 그리기가 원래 힘든가 봐요. 이거 공감이나 이런 거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보더니 이거는 건축학과 4학년 졸업하고 처음 실습 오거나 인턴들도 이렇게 그리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아내.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웠다는데요. 35평의 넓은 평수에 굳이 스키플로어를 고집한 것은 1층과 2층의 단절이 싫었기 때문이랍니다. 운동기구도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잉 요가. 네, 플라잉 요가랑 저쪽에 필라테스 기구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공사체. 설계 도면에 이거와 이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어머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아내는 8개월에 걸쳐 설계도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도면을 아주 많이 그리셨던데 네.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모는 종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간격이랑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이 처음에 그리신 거에 비해서 네. 보니까 네.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건축가 분이 힘들어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건축주가 이렇게 집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집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서 건축가한테 보여주시면 건축가가 아무래도 건축주의 생각을 더 쉽게 반영을 해서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건축가가 조금 일을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처음에는 그래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계단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위치상 될 수가 없다. 이제 건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가만 보아하니 계단의 배치가 좀 독특한데. 자세히 보니 서로 엇갈려 있구나. 아내가 설계한 스키플로어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계단이 일자형인데 반층씩 오를 때마다 계단이 옆으로 옮겨가네요. 그러니까 개방감을 위해서 계단을 어긋나게 배치하니 N자형 스키플로어가 탄생한 거죠. 보통 스키플로어와는 좀 다르죠? 꼼꼼한 건축주 때문에 담당 건축사의 혈압도 올랐을 것 같은데요. 보위 사무실 같으면 악덕 건축주로 지킬 수 있는. 정말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근데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이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면이 있고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스키평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평면을 잠깐 보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다 뚫려 있고 소통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아파트 단층에서 살다가 저희가 생각한 주택의 이미지는 약간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방감을 너무 살리다 보니 생각지 못한 단점이 발견되었다는데요.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이런 그 하얀색도 안 칠하고 이렇게 계단에 나무도 덧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장님께서 이렇게 아내한테 사모님 여기 감옥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막 이랬거든요. 진짜 괜찮겠어. 다 이게 하얀색 칠하기 전 다 까만색 이렇게 철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진짜 감옥 같은데 괜찮은 거 맞냐고.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막 물어봤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빨리 놀라실게요. 아니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그랬어요.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 저희 집에 어린이가 놀러와도 일단 머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거든요. 저쪽 고양이만 지나갈 수 있어요. 고양이만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계단이 귀찮아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이 많으니까 약간 꼼수들이 생겨. 이렇게 옷을 던지듯이. 아니면 1층에서 저 밥 먹는데 계단을 내려가겠다 그러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저 창살 있는 곳에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받으라고. 큰 쟁반은 못 넣는데 작은 밥공기 이런 건 그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계단이 만들어낸 소통법, 5층 같은 2층 집에서 사는 방법이래요. 응?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잘못 쳤지? 세상에나 집안에서 골프 연습이 가능하다니 공간이 넓어지니까 삶도 바뀌네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여기서 골프 연습을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 그때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그게 되게 후회가 돼요. 그때 골프를 쳤어야 되는데 그런 뭔가 새로운 또 공간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긴 걸로 휘둘러도 안 닿아가지고 저희도 연습하는데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 모든 게 경사진 땅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는 공간은 평면적인 공간이거든요. 항상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에 이렇게 스키플로어형 같은 경우는 시선이 위아래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수직으로도 움직이고 수평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한테 더 좋은 공간이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엔 이제 방이 있어요. 아, 또 계단이네요. 저희 집에 좀 계단이 많아요. 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저희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걸으면 나중에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고. 아, 건강에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 네.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쪽이 이제 저희가 사용한 안방이고요. 네. 이쪽은 아이가 쓰는 아이방이거든요. 네. 2층에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둘러볼까요? 기역자 창을 내고 창턱을 높여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윈도우 시트를 만들었네요. 이 기역자 창 역시 안에 꼼꼼한 설계에서 나왔다죠. 여기가 저희 집이 밖에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인데 그래서 기역자 창문을 좀 놓고 그다음에 여기 창턱을 좀 넓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밖을 보거나 뭐 앉아서 뭐 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방 아래는 마당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 필로티를 활용했습니다.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마당 한켠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단독주택의 묘미 아니겠어요? 이제 이쪽은 애기 방이에요. 아인이 책 보고 있네요. 저쪽에 저렇게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방에도 똑같이 저렇게 창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게. 앉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방이 이렇게 남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배치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쪽을 보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쪽도 아이 방에는 좋거든요. 아, 그래요? 뭐 아침에 그래도 떠오르는 햇살이 있기 때문에 볕이 들면 깨워주기도 하고 우리 볕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확실히 밝으면. 눈을 바로 불끈 뜨던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면 다락이에요. 아니, 다락 계단도 이렇게 넓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좁으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물건도 좀 커다란 거를 옮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는 낮고 폭은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은 주로 아이와 아빠가 함께 놀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네요. 어둑할 수 있는 다락방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천창을 냈습니다. 천창을 이렇게 크게 시원하게 두 개씩이나 설치를 하셨어요? 하나도 아니고? 네, 다락에 이렇게 천창을 있어야 이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제 볼 수 있고 해서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아주 밝고 아주 아이들이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공간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다락방 하면은 안락함인데 이 집은 너무 개방이 돼 있으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소장님, 무슨 생각 없으셔? 제 생각에는 이제 커튼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의 독립성을 조금 더 보장을 해주면 그들만이 또 하고 싶은 놀이 같은 게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안 봤으면 하는 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또 공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의 안전 때문에 창살을 촘촘하게 이렇게 했더니 좀 감옥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워하셨거든요. 이제 소장님께서는 여기 공사하실 때. 네네. 근데 지금 안전해서 좋기는 한데 이제 뭐 커튼이나 아까 말씀하신 걸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인!
5층 같은 2층을 오르락내리락. 아이들이 신이 났네요. 이게 바로 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 아니야, 그쪽으로 이번에 꿈꿈꿈에 여섯 학년을 서울 들어왔어. 한층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공간처럼 세 가족의 따스한 보금자리는 매일매일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언니는 뭔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짓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땅을 사고 집을 지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의 추진력 역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펜션같이 돼서 요즘은 집을 짓고 나서는 밖으로 여행 가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집에서 노는 게 편하고 이렇게 손님 초대하고 같이 놀기도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행이 좀 오히려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친구네가 너무 이렇게 개방을 해줘서 아이들 개방. 최근 부쩍 수삭해졌다는 아내. 요즘 지나다니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나 아 야 저 위치에 집을 지으면 되게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또 뭔가 또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불안해하고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약간 불안해요. 이제 소장님이랑 하신 말씀이 집안에 이제 기구나 이런 혈관들 우리 사람도 혈관이 늙는 것처럼 안에 있는 그런 부속품들이 나이가 드니까 나중에 언제쯤 되면 이제 그런 거랑 해서 이제 고치시면 또 새 집 같아진다 이러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때 기회가 된다면 소장님 네. 왜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셨지? 집을 짓고 나면은 또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더니 추진력 가빈 아내가 지을 다음 집이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경사진 땅 때문에 이 집에 오른 것은 가족 모두의 만족이지 싶은데요. 지금처럼 언제나 따뜻하게 사시길 바라요.